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여행지. 드디어 후르가다로 떠난다. 이집트의 모래바람, 사막 풍경과는 다른 홍해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곳. 룩소르에서는 4시간 거리로 마침 일찍 출발한다. 후르가다는 홍해 해안선을 따라 차라시시, 마카디, 소마베이 등 여러 해변이 이어진다. 그중 우리가 묵을 호텔은 가장 남쪽 해변 소마베이에 있는 쉐아톤 리조트. 바로 앞 소마베이 해변과 이어지는 호텔. 짙푸른 홍해와 바다 건너로 보이는 사막이 이국적인 풍경이다. 로비에서 보이는 정면에는 피라미드가 서 있고 수영장 앞에는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어 이집트다운 재미도 더했다. 12시, 드디어 룸 체크인. 우리는 테라스가 있는 1층 방을 배정받았다. 바다가 안 보이는 전망이 아쉬웠지만 정원을 통과해 방으로 갈 수 있고 수영장과 레스토랑이 가까워서 오히려 좋았다. We 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 All the good times just begun.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 점심은 바다가 보이는 시푸드 레스토랑. 후르가다 리조트들은 대부분 올인클루시브라 맥주, 칵테일 등 주류를 포함해 모든 음료를 무료로 즐길 수 있었다. 오후에는 리조트에서 자유시간. 먼저 호텔 앞 소마베이 해변을 걸어보기로 했다. 부드러운 모래와 얕은 수심으로 아이들과도 놀기 좋은 모래사장. 둥근 라인의 해안가를 따라 선베드와 파라솔이 이어졌다.
바닷가 산책 후 미리 예약해둔 마사지를 받고 나오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는 후르가다. 바다 건너로 보이는 노을과 은은한 조명을 켠 리조트가 아름다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쉽게도 후르가다 리조트 1박 일정이라 오늘 체크아웃을 하고 다시 카이로로 돌아간다. 빡빡한 이집트 일정에서 유일하게 여유로운 후르가다.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아침 산책도 하고 느긋하게 조식을 먹으러 갔다. 저녁 식사와 조식은 수영장 앞에 위치한 뷔페식 레스토랑. 5성급 호텔이어도 이집트답게 배부르게 먹을만한 음식은 없었지만 이집트 특산품인 꿀이 종류별로 있는 점이 재밌었고 역시나 디저트 코너가 제일 화려하고 맛있었다. 아무도 없는 수영장을 지나칠 수 없지. 선베드와 바스타월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침 수영까지 하고 이제 체크아웃. 홍해를 바라보며 다시 카이로로 올라간다. 후르가다에서 카이로까지는 총 6시간. 오른쪽에는 홍해가, 왼쪽에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진다.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도 정말 멀었던 길. 해가 지고서야 카이로에 도착했다. 공항 근처 호텔에서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오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갑자기 떠나온 만큼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이집트. 떠나는 마지막까지 까다로운 보안 검색 때 승객보다 더 여유롭고 좌석 배치가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하는 항공사 카운터 등 에피소드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집트 스타일이라 생각하며 웃어넘길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10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